네, 동지 여러분, 저는 방금 전에 꽃방섬 제13호 원주민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께 소식 나눠드린 것처럼 제 19호 원주민 교회 이번 건축과 그 원주민 성도들 그 아이들을 위한 또 차역, 이번에 와서 교회를 세웠고 말씀을 전했고 또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또 배고픈 원주민 성도들에게 음식과 밥을 나누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먹을 곳을 가는 곳곳마다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선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선교지에 사람들이, 물론 사람마다 다 받은 사명은 다르지만 선교의 본질은 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교실 안에서만 가르치는 게 선교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직접 빈민촌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서 살면서 예루살렘에서 자기로 떨어지는 곳을 매일마다 왔다 갔다 하시며 변형이 되면 마르다 집에서 거하고 빈민들과 자고 제자들과 나무 밑에서 자고 들판에서 자고 그렇게 생활하셨잖아요.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은혜 해를 전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선교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하튼 저는 이제 13 원주교회에서 오늘 하룻밤을 자고 내일 아침 6시 반 비행기로 자카르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에 참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모세가 어떻게 이 300몇 명에게 하나님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모세 이놈아, 내 손이 짧으랴! 내가 내일 너에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인다. 봐라! 그러다 콧김에서 역겨운 냄새가 날 때까지 먹인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높이 95cm로 32kg 좌우로 사이드로 메추라기를 보내서 한 달 동안 완전히 300만 명을 먹이는 그런 능력의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중의 신이시요. 주중의 중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 저희가 지금 이번 지난주 주국과 인부들에게 나누는 보너스 그리고 비행기 값이 아까 70만 원이 부족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제가 알레로선 제국을 오는 사이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예수 나의 왕님께서 나머지 부족한 비용을 모두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9호 원주민교회 건축비에 들어가는 건축비는 물론이요, 직원들 주급과 우리가 또 이 보너스 그리고 비행기까지 애초에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는 주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주라고 너에게 줄 것이요, 내 품에 안기어 차고 넘치가요, 내 품에 안겨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온전한 집을 하늘에 있는 내 창고에 들여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이 쌓을 수 없는 자리까지 너에게 복을 쏟아붓지 않나. 날 심해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에 순종하게 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도 볼고 나가도 볼고 머리에 치며 꼬리에 대지 않는 높은 자리 있고 난자가 되지 않고 손을 대는 거는 모두 다 복을 받고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특판에서도 복을 받으며 악한망이 사탄이 한 길을 데리고 그 길을 돌아가는 것이고 돈을 꽂을지라도 돈을 빌리지 않으면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디가 주님께 말한 그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서 떠나가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우리 길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참 제가 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았고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시며 절대로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짧으신 분이 아니며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쭉 뻗친 팔로 우리가 기도한 것을 모두 이루시는 분인지 믿습니다. 저희는 어제 이 원주민 제셉스와 원주민 교회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또 저녁에 또 천국 잔치를 하려고 지금 오는 길에 닭 다섯 마리하고 양념을 사가지고요. 저녁 때 아이들이 이제 치킨 후라이드 치킨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 아이들 13호 원주민교회 아이들과 원주민 성도들에게 저녁 함께 먹는 시간을 갖고 이번 제 19회 원주민교회 및 13호 원주민교회 선교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펼쳐서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으니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고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고 말씀하셨으니 매고 푸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이 아니요 또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과거의 하나님 찾지 마시고 미래에 오실 하나님 찾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께서 3주 만에도 교회가 없던 10주 원주님께 이렇게 세운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워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겨주시자마자 믿음으로 이 사람들로 명함 받으면 너는 또시 기도 온 것입니다. 그대로 되시자 하실 때는 뭔지 하나님 이제 능치 못하는 것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 큰 믿음 필요치 않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거 있어도 산까지 옮긴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산을 옮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있습니다. 이번 제19 원주민교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셔서 19 원주민교회 13호 원주민교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케 해주실 것. 특히나 이름 알지 못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부 그리고 또 우리 김영도 집사님 그리고 오늘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자녀의 남편과 아내의 사업장과 일체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란 축복이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상 인도네시아의 강만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